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메이튼 자충 매트 하나, 홀딩박스 하나씩 두 분, 그리고 보면 다섯 분께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짠아! 선배님이랑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차박에 나왔어요. 차박. 날씨가 너무 좋아지면서 사실 이렇게 외부로 나가시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그만큼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캠핑 가시면은 좀 날씨도 이제 좀 약간 덥고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차박 아닙니까? 차박.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차박을 준비를 했고, 오늘은 특히 메이튼에서 자충 매트와 홀딩박스 조명을 제공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그 쿠팡에서 차박 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그 제품이 무엇이냐, 바로 메이튼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도 많고 사용자분들의 그런 후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여름에는 약간 더울 수 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름용 쿨링 매트까지 출시를 해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차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메이튼의 차박 매트입니다. 이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일단. 그래서 들고 다니거나 수납할 때 부담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일단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팰리세이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 되면 웬만한 이 평탄화가 가능한 그런 차에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세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탄력이 있는 탄력끈으로 두 개 해서 얇게 더 부풀어나지 않도록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자충 매트입니다. 자충 매트지만 이 사이드 부분이랑 베개 부분은 펌프질을 조금만 해주시면 금방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자충 매트 마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군데를 뽑아주면 이 가운데가 차는 형식입니다. 이 가운데 자충이 차고, 그리고 이 부분이랑 양 사이드 부분, 요 부분, 그리고 베개 부분. 저 베개 부분 이 양쪽 네 개 정도를 그 호스로 불어주면 충전이 완료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자충 마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소리가 휙 들어간 소리 들리시죠? 확 들어가네. 이쪽도 열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좀 빵빵해지고 있어요. 빵빵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이드 부분은 이거 채워지는 동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 되게 그 작아 보이지만 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자충 매트 마개를 열어두신 그 동시에 요거 같이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차게 되니까 한번 넣어보시죠. 얼마나 빨리 찰지 저도 한번 궁금한데,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또 요령이 있습니다. 메이튼에서 확실히 신경을 썼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여기다 넣고 바람을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방 들어가거든요, 사실 들어가는 건.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번만 해도 이거 빵빵해요. 사실 빵빵한데 제가 넣으려고 하면 벌써 이게 바람이 벌써 다 빠져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바람이 빠지는 용도의 그런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큰 구멍이. 그래서 마개를 막아주시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바람을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주시고,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들어가는 게 달라요, 확실히. 조금, 압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바람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보시면
이제 가만히 냅둬도 안 빠지죠. 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바람이 안 빠지고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굉장히 팽팽하고 지금 여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눌러서 이 팽팽한 이 장력 이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팽팽해요. 이제 베개 부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일단 닫아주시고 바람을 빼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입으로 불 때는 아무래도 이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이 안에서 번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바람 넣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은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만? 금방 들어가거든요, 사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딱 넣으시면 다 누구나 다 네, 아실 정도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충 매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지금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자충 매트 부분 보면은 이 정도의 부피가 부풀어 올랐어요. 지금 잠그지 아직 안 잠근 상태인데 보시면 빵빵한 그런 엠보싱 그런 걸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예, 굉장히 좀 빵빵해졌습니다. 저쪽 가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자충 매트 저희 하는 식으로 그냥 열어주고 닫아주고 자충 매트 하는 식으로 그냥 닫아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누워 볼게요. 어우. 자.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아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요. 베개가 있다라는 게 특히 더 좋고 그리고 되게 편하고 옆에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막아 주니까 그 부분이 또 좋네요. 잠이 저절로 오는데. 큰일 났는데. 어우, 되게 빵빵해요. 되게 빵빵해. 어쩔 수 없이 눕방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여름에는 쿨링 시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메이튼에서 준비한 게 바로 쿨링 시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제품이고요. 메이튼 쿨링 커버. 자충 매트를 씌울 수 있는 커버입니다. 기존에 이 메이튼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같이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필요하신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오, 재질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오우. 되게 시원해요. 후드티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반팔을 입을 정도의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오늘 씌워놓고 그러고 자겠습니다. 이 안쪽이 이렇게 탄력이 있는 그런 스판 고무줄이 있는 재질이고요. 시트 안에 그냥 씌워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마개 부분이 좀 이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래부터 오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호텔방이라든지 병원에 가시면 느낌 좋은 감촉 좋은 그런 시트가 깔려 있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메이튼 자충 매트를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 보니까 일단 설치가 굉장히 쉽고요. 팰리세이드 사이즈에도 괜찮게 딱 맞습니다. 뭐 옆부분 이런 부분이야 뭐 어차피 그 부분은 저 부분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 차박을 저희도 이제 보통 아이들이 굉장히 차에서 자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차박을 저희도 종종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이튼 차박 매트와 이 쿨링 시트까지 도 유해물질이 미검출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만한 제품이라고 또 판단이 돼요. 유해 성분이 걱정되시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메이튼 제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메이튼 폴딩 박스입니다. 네, 폴딩 박스 보시면은 전혀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드는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비라든지 어떠한 그런 오염으로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메이튼의 폴딩 박스를 또 협찬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색상은 화이트 톤의 이런
색상과 그리고 블랙 계통의 색상 두 가지 색상의 폴딩 박스가 있고 상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 그런 세 가지 상판 옵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에서 화이트와 밝은 톤의 그런 나무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테이블로도 간단한 테이블로도 쓸 수 있고 선반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게 좋죠. 이 부분을 바로 당겨서 바로 열리는 이게 지저분하지만 여러 겹을 쌓아놓고 중간중간 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메이튼의 스트링 라이트입니다. 스트링 라이트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집게별 라이트고요. 파인애플 모양, 코튼볼 모양, 코튼볼 화이트 모양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있고요. 그러면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집게별인데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그런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AAA 3개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건전지는 별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우리 메이튼 관계자님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메이튼 자축 매트 하나, 폴딩 박스 하나씩 두 분, 그리고 보명 다섯 분께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에서 자는 건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한 그런 제품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축 매트와 폴딩 박스 그리고 조명까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성 차박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짠빵!